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에스트로의 아게나 앰벨로 네. 필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아게나 앰벨로 필터 페달은 연주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적화된 다이나믹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게나는 다양한 톤 가능성을 위해 두 가지 필터 주파수 옵션을 제공합니다. 음악적이며 영감을 선사하는 이 페달은 연주자에게 완벽한 펑키함을 선사한다 라고 하네요. 로우 모드는 필터의 초점을 더 낮은 주파수 범위에 맞추고 있으며 하이 모드는 더 높은 주파수 범위를 강조시켜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프는 최근에 주류 페달로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 트레몰로 혹은 이 엠벨로 필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쓰는 연주자들만 그죠. 그리고 왜냐면 좀 장르 특화적인 페달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그 뭐 이제 개인 아티스트든 네? 뭐가 됐던 간에 10곡이면 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20곡이어도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했을 때 이제 최우선 후보에 들어있는 페달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수요가 조금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많이들 찾는 드라이브의 가격들보다 이런 트레몰로나 엠벨로 필터 같은 경우에 저 정도까지 가격을 주면서 내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거 뭐 요 정도 쓸 건데 저거를 구입을 해야 돼?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된 페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게 사운드가 괜찮다면 이 엠벨로 필터 원하셨던 연주자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엠벨로프의 감도 및 피킹 어택에 대한 반응을 설정합니다. 디케이, 필터가 유지되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어택, 필터가 적용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하이와 로우 모드를 선택할 네. 수 있다. 일단은 로우 모드부터 클린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이게 만약에 사운드가 대박이면 네? 이건 잘 팔릴 겁니다. 네. 하이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연주를 해주시면 센스를 계속 돌려볼게요.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다시 하이모드에서 센스를 돌려보고 네, 마무리 짓게요. 네.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네. 게 로 해놓고 좀 돌려볼게요. 좋습니다. 이 처음에 상품 설명에 연주자에게 완벽한 펑키함을 선사한다라고 했는데 이 잘 표현된 상품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언벨로 필터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필구를 하죠. 네. 그리고 언벨로 필터 사운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잘 가장 구현되어 있는 거는 역시 일렉트로닉 하모닉스의 큐트론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가장 유명한.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거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페달 저는 저도 딱히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빌 수 있는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큐트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큐트론만큼 만족하면서 썼던 언벨로 필터는 사실 좀 찾긴 힘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야 그 무구에서 나온 네. 뭐 언벨로 필터라든가 네.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무구에서 나온 언벨로 필터 같은 경우는 존 프루시한테도 쓰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존 메이어라던가 탐 미시 그리고 이제 존 프루시한테 이런 기타리스트 이제 언벨로 필터 사운드를 잘 써서 기타 사운드에서 그 재밌는 그 요소를 잘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벨로 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벨로 필터에 대한 이 어떠한 그 허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어설프 싸다 싸서 어설프게 가지고 사는 것도 좀 애매하고 차라리 제값 주고 제대로 된 거 사느니 안 사겠다라는 주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얘는 딱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써보면 저는 이거는 타겟층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싱글 픽업 기타가 주력이신 분은 쓰실 필요 없을 네. 것 같고 내 기타 PRS다. 아, 내 기타가 깁슨 레스폴이다. 그러니까 험버커 픽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그만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쳐보면은 싱글 픽업에서 나오는 것보다 험버커 리어 픽업으로 보내서 이 험버커 픽업이 쪼아줬을 때 이 그 피킹에서 나오는 꼭 쫙 이 소리가 얇게 내면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이제 왁으로 열렸다 닫혔다가 요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피킹에 대해서 어떤 소리는 닫혀있고 어쩌다 열렸을 때 이 재미로 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험버커 픽업을 가진 기타리스트를 위한 언벨로 필터다 라고 이렇게 한 주평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리도 빈티지함을 잘 담아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미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 화학 조미료가 아닌 천연 조미료 천연 재료로 만든 조미료인데 미원처럼 좀 효과적인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벨로 필터라는 것 자체 앞서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론 곡 전체 한국 전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페달이긴 하지만 공연 내내 40분 50분을 언벨로 필터를 다 키고 연주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잘 없죠 그런 곡에. 그렇죠. 보통
한 곡을 연주를 해도 모든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밀로 필터 걸고 치는 곡들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정도라면 적재적소에 맛깔나게 쫙쫙 이 조미료를 뿌려줌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영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마에스트로 페달 모든 여정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 기대를 안 했던 브랜드인데 만나보면서 또 다른 매력 지금까지 맞습니다. 만나보지 못했던 매력을 많이 느꼈던 브랜드기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마에스트로 페달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